경기도 양주시 디딤돌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들과 여행을 떠났는데요. 이들의 여행, 바이크와 휠체어를 이용해 곳곳을 다니며 즐기기 바빴다고 합니다. 그들이 가는 길엔 턱이 없어 비장애인과 다를 것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정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7일 양주시 디딤돌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힐링 지원을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. 센터 소속 회원은 물론 지역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행. 이번 여행지는 꽃축제가 한창인 가평군 자라섬과 남이섬입니다. 집에만 계시다가 바람 쐬러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배 타고 또 여행하는 기분. 그래서 오늘 좀 힐링되는 여행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음악도 감상하며 여행에 함께하는 회원들, 지원자들의 얼굴엔 기쁨의 미소가 가득합니다. 또 센터에서 남이섬, 자라섬 수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남친하고 같이 데이트 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디딤돌 센터 소장님께 직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천천히 걸으며 바이크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여행. 가는 길마다 복잡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너무 즐겁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난 것 같고요. 모든 친구들 오늘 행복한 그런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행 참여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조금씩은 받아야 하지만 괜찮습니다. 비장애인도 때론 도움을 필요로 하듯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좋습니다.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맑고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달릴 수 있었으면 그들이 가는 길에 턱이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도로에 턱이 없다면, 음식점 출입구에 턱이 없다면 약간의 도움만으로 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.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당연히 갖춰진 사회. 그곳이 복지 선진국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수환입니다.